예, 안녕하세요. 보험인 서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4년 3월 A생명보험사의 가성비 종신보험 신상품 주요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예, 가성비가 좋은 종신보험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상품은 일반적인 종신보험 상품들에 비해서 사망보험금을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잠시 후에 제가 뭐 다른 상품들하고도 비교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. 그런 분들께서는 이 상품을 좀잘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. 네. 종신보험 신상품, 그 가성비 종신보험 신상품의 주요 특징인데요. 가입일부터 즉시 사망보험금이 보장된다. 네. 그리고 상속 개시 시점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. 즉시 지급된다. 피보험자 상속,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. 그리고 타 종신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. 네. 아무튼 이렇게 되시는데 이 상품의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건다 이제 둘째치고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거예요. 동일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다른 종신보험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보실 텐데요. 예, 그 40세 남성 상해급 수급 납입기간 10년 가입금액 1억 원.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 원입니다. 1억 원. 1억 원에 뭐 고액 할인까지 반영된 상품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남성 고객님부터 한번 보실 거예요. 30, 40살 남성. 자, 보시면은 이게 그 똑같은 A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들을 제가 비교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요 가성비 종신보험 상품은 일반 고지형, 325 간편고지형, 32 간편고지형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할수 있어요. 이 병력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고지형으로 가입하시면 되시고요. 뭐 병력이 좀 있으시다. 입원 수술 하신 적이 좀 있고 하시면은 325 간편고지나 중대질환까지 있으셨다 하시면 32 간편고지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, 요, 제가 여기 보면은 가성비 종신보험 신상품, 그리고 저해지방급형 종신보험 A, B,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준비를 더 해봤어요. 요거는 뭐냐면, 요 A생명보험사의 저해지방급형 종신보험이에요. 그래서 일반의 지형 상품, 325 간편고지형 상품, 저해지원급형 종신보험 다른 상품이거든요. 상품들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험료와 환급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. 가성비, 그, 저 1억 원, 1억 원. 일반 고지형으로 보겠습니다. 일반 고지형. 여기, 가성비 종신보험 신상품이 1억 원에 40세 남성 보험료 26만 5,320원. 네, 26만 5,320원이 나오고요. 저해지원급형 종신보험 A 같은 경우에 이게 같은 보험사의 상품이에요. 56만 7천 원이 돼요. 56만 7천 원. 이게 거의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. 그리고 옆에 보시면 325 간편고지형 해가지고 가성비 종신보험 신상품은 간편고지일 때 29만 3,040원. 그런데 옆에 보면은 325 간편고지 저해지원급형 종신보험 B를 보면 58만 6천 원. 네, 58만 6천 원. 이것도 두 배가 조금 넘네요. 두 배가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. 두 배가 조금 넘게. 네,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이게 그러니까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요만큼 저렴하게 가입을 할수 있다. 대신에 뭐 단점? 단점이라고 하면은 환급률이 좀 적다는 거죠. 네, 이게 그냥 차이가 있는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일반 고지형 20년 차 환급률을 일단 보면은, 지금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A 같은 경우에 128.7%가 나오거든요. 128.7%. 그런데 이 가성비 종신보험 신상품은 78.5%, 100%가 아직 안 됩니다. 그리고, 30년 차가 됐을 때, 또 차이가 좀 많이 나죠, 나기는. 네, 그래서 가성비 종신보험 신상품 99.1%, 저해지원급형 종신보험 A 같은 경우에 142.7%,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. 40년 차가 돼서 이제 가성비 종신보험 신상품도 한120% 정도 되는데, 저해지원급형 종신보험 A는 155.9%. 네,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325 간편고지형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. 네, 비슷한 느낌으로 돼 있는데 이 상품은 뭐냐면 사망보험금을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혹시나 중도에 이 종신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률이 좀 적습니다. 네, 환급금을 좀 적게 받아요. 그래가지고 이걸 가입하시는 분은 정말 사망보험금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렴한 보험료로 난 사망보험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싶다. 뭐 이렇게 회사 사장님이시거나 뭐 이렇게 뭔가 상속을 이렇게 물려주실 분, 땅이 좀 많으시거나 뭐 부동산이 좀 비싼 집이 있으시거나 뭐 상속세가 좀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잖아요. 그런 재산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분들께서는 사망보험금을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. 네. 하나만 더 보실 게
그 20년 납, 납입 기간 20년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. 40세 남성 고객님이고요. 여기 보면은 비슷합니다. 네, 아무튼 보험료가 거의 두 배, 여기는 이제 두 배까지 차이 안 나네요. 두 배까지는. 근데 두배 조금 안 되게 차이 나는데, 아무튼 저렴하다. 네, 같은 사망보험금을 저렴하게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사망보험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법인 회사 사장님 아니시면 뭐 땅이 좀 많으시거나 부동산이 좀 이렇게 그 집이 좀 이렇게 가격이 되는 뭐 이렇게 집이 가격이 좀 되는 그런 집을 운영하시 그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가족분들께 이게 상속을 해야 될때 자녀분들께 이거를 물려주실 때 상속세가 좀 많이 나오죠.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높으니까요. 그런 분들께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요 상품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영상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한번 잘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. 네.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종신보험 상담 필요하시면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